쉐이크 뜻이랍니다. 쉐이크는 뭡니까? 흔들뿌는 거죠. 흔들뿌는 거. 흔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흔든다는 말은 뭡니까? 달라붙은 나쁜 거 있잖아요. 나쁜 거 붙으면 어떻게, 우리 무의식적으로 흔들잖아요. 흔들면 떨어지 나가죠. 그렇게 제거의 의미입니다. 제거. 붙다는 이 과거 분사형이고요. 제거의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행은, 이제, 안가는 우리 뭐 요소 이런 의미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행의 의미라고 실천의 의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붓단가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기본입니다. 하는 수행. 그 뭐를 제거합니까? 예, 주석서에서는 오염원을 제거한답니다. 자, 오염원을 제거하는 수행. 이제 이렇게 이것이 원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우리 제거하면 나쁜 거 불순법을 제거하겠죠? 선법을 제거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주석서 문헌에서는 오염원을 제거하는 수행. 이제 이렇게 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1번에서 보면 그죠? 몇 가지 그거를 그죠? 그 적어놨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단가는 220쪽 보면, 그죠? 전통적으로 13가지로 정리됩니다. 자, 그러면, 자, 왜 두 단가를 여기서 언급하느냐? 청중 논론에서,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우리 주석서 문헌에서도 두 단가를 13가지로 해서, 그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은 오직 청중 논론 제2장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상시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부따고사 스님이 지은 이런 사분 니까야나 주석서에서도 두 단가 문제가 나오면 전부 이걸 참조하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북방 우리죠 그 아비달마 불교의 문헌에 보면은 두 단가의 설명은 뭐 거의 안 나온다고 합니다. 저 뭐 구사론 읽어봐도 절대로 두 단가 언급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자부 불교에서 중요시하고 있고 특히 청정도론에서 가장 지금 이 설명이죠 13가지. 두 단가를 13가지로 정리한 자체도 그렇고요. 청정도론이 두 단가 설명에 대해서는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자세한 설명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딴 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청정도론에서는 두 단가를 13가지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딴 이유 없습니다. 청정도론은 기본적으로 부처님 말씀에 대한 주석서죠. 사부 니까야에 대한 종합적인 주석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뭡니까? 두 단가는, 두 타행은 이미 초기 경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됐죠? 다 합쳐서 13개는 아닙니다. 어떤 데는 한 4개, 5개 언급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몇 개 언급되는 데도 있지만 은 어쨌든 이 두 타행은 이미 초기 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초기 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이걸 두 타행으로 부르신 적은 없는 거로 여겨집니다.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다 분석 못해봐서 모르겠는데 그죠? 정확하게는 언급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죠? 이걸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두 단가라고 부르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그죠? 검색을 다시 한번 해보고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죠? 근데 이런 수행은 여기 언급되고 있는 13가지 중에 적어도 이제 5가지 이상은 이미 초경 여러 군데서 부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서 두 단가라는 항목을 잡아 넣었을까요? 부처님께서 설하셨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됐죠?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러면 두 단가는 누가 합니까? 그죠? 2번입니다. 그죠? 220쪽입니다. 세간의 집착을 버리고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않고 열반을 증득하는 것에 수수한 도딱감을 시작하고자 하는 선남자들에게 세종께서는 13가지 두타행을 허락하셨다. 됐죠? 이건 다른 말은 뭡니까? 두타행은 누가 정한 겁니까? 부처님이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개의 항목에 넣어놨습니다. 됐죠? 됐죠? 두타행은 아무나 지멋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이렇게 그죠? 그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거를 청정도론에서는 13가지로 정리해서 그다음 뭡니까? 이게 10가지 방법론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두타행은 부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됐죠? 부처님이 정해주신 것만 계목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됐죠? 이것이 계목은 아닙니다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목은 뭐로서 받아 지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 지내야 했죠? 그래서 이 두타행도 그죠?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 지내야 됩니다. 그럼 좀 이따가 나옵니다만, 그죠? 두타행은 지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스승으로부터 부처님이 계실 때는 부처님으로부터 받아서, 니 그러면 오늘부터 요 두타행 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죠? 그 스승의 가르침이고 혹은 스승의 명령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대로 실천하는 것. 뭐, 요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계목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개의 항목인 제2장에 넣어놨다고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13가지 두타행을 쭉 처음에 13가지를 나열해 놨습니다. 분소일을 입는 수행, 사무위만 수행하는 수행, 탁발 음식만 수행하는 수행, 차례대로 탁발하는 수행, 한 자리에서만 먹는 수행, 바로 한 개의 탁발 음식만 먹는 수행, 나중에 얻은 밥을 먹지 않는 수행, 숲에 머무는 수행, 나무 아래 머무는 수행, 노천에 머무는 수행, 공동묘지에 머무는 수행, 배정된 데도로 머무는 수행, 눕지 않는 수행. 눕지 않는 수행, 우리 장자보라라 그러죠, 그죠? 성선생님도 8년인가 하셨고, 그죠? 가는 그 장자보라입니다. 아, 요렇게 해서 13가지로, 이제 우린 전통적으로, 그죠? 그 두타행을, 엄격한 수행을 요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가지는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합니다. 제가 꼭 권하고 싶은 것은, 그죠? 집에서 꼭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특히 요 13가지 두타행 설명하는 거죠. 저도, 미얀마에서 이거 제가 1대1 대응하면서 탁 정리하면서, 그죠? 이거 자세히 읽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큰, 그죠? 도움이 됐고, 정말로 좀 감격스러웠고, 부처님 당시 있잖아요. 인도, 그죠? 2600년 전에 인도에서, 그죠? 탁 하던 거를 상상하면서 하면, 그죠? 신심도 나고, 그죠? 자기 어떤 그 불자로서 있잖아요. 그 바른 어떤 그 인생관을 가지는데 저는 큰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한번,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정독만 한번 쭉 해보십시오. 마음에서 정독해야 됩니까? 1번, 설거지 하면서. 2번, 웰빙 커피 마시면서. 설거지 하면서 이런 걸 주제는 아닙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부담 없이 웰빙 커피 마시면서 있지 않죠? 소파에 푹, 그죠? 몸은 최대한 편하게 해서, 그죠? 한번 쭉 정독해 보시면은, 예, 뭐 큰, 그죠? 우리 불자로서 자부심도 느끼고, 그죠? 우리가 불자로서 좀 바르게 행하는데 큰, 그죠? 하나의 지침서가 될 거라고 감히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여기서 10가지 방법론을 가지고 13가지 두타행을 설명합니다. 됐죠? 3번에서, 그죠? 뜻에 따라, 특징에 따라, 받아지는에 따라, 규정에 따라, 등급에 따라, 무너짐에 따라, 각각의 이익에 따라, 유익함 등의 상계조에 따라, 두타행의 구별에 따라, 총체적이고 세부적인에 따라. 요 10가지 항목, 항상 요 논문 쓰는 방법과 똑같지, 그죠? 10가지로 딱 분석해서 설명하는 방법을 10가지로 딱 정하고 이 방법에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뜻에 따라 자 10가지 우리 그 두타행의 뜻을 13가지 두타행의 뜻을 쭉 이해하고 그죠?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제 그래서 그죠? 그 뜻을 종합적으로 224조에 가면 그죠? 11번에서 이제 이 두타행을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24쪽 11번 문단입니다. 그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두 단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두따 안 갑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서는 세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따고 선생님은. 그럼 우리가 이제 문법적인 의미입니다. 두따를 A라 보고 안가를 B로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여러 가지로 우리는 합성어잖아요. 합성어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합성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격이 없잖아요. 그죠? 해석한다는 건 격을 넘어,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두따에 의한 안가라든지, 뭐, 두따의 안가라든지, 두따에 있는 안가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붙다고 선생님은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1번은 뭡니까? A의 B입니다.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 사회생활 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회생활. 사회의 생활, 맞죠? 아닌가? 혹시 또 엉터리인 거 아닌가? 그렇죠, 그죠? 실제로, 콤파운드 이제 합성어의 제일 많은 그거는 우리 그 셰셰 샤시티 이랍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모른데 왜 했겠어요? 요거는 제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 뭔가 하면죠? 콤파운드에서 그죠?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는 전부 육격으로 해석하면 된다. 이 말인데 그 셰셰 샤시티 나머지는 육격으로 해석하면 된다. 육격이 뭡니까? 우리 소육격입니다. 됐죠? 예. 합성어는 기본적으로 뭐 잘 안 되더만 소유격으로 해석해보면 거의 다 맞다, 이 말입니다. 맞죠? 사회생활, 사회의 생활. 또 뭐 있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소녀시대. 아, 그래도 이상하다. 소녀시대는 뭐라 해야 되나? 소녀의 시대. 맞네, 그죠? 어머, 맞네. 또 뭐 있어요? 원더걸스. 그건, 원더의 걸스. 그건 좀 이상하고, 그죠? 그건 좀 다른 거. 예를 들어서, 그랬으면, 오늘도, 그죠? 뭐, 하나 지 아는 거 하나 나오면, 그죠? 막, 팔아먹고 싶어 하고, 안달을 하죠?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 이번은 뭔가 하면, 그죠? A인 B입니다. A와 B가 동격입니다. A인 B. 그 다음에 제일 또 많이 하는 게 뭡니까? A, B 하면 뭡니까? A와 B. 이러면 되겠죠? 여기서는 이 세 가지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쉽죠? 그죠? 그래서 그 11쪽에 제일 처음에 1번이 뭡니까? 자, 그죠? 각각 받아짐으로서 오염원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오염원을 제거한 비구의 수행. 됐죠? 비구의, 제거한 비구의 수행. 됐죠? 그런 게 A의 B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두 번째는 그 밑에 보면 그죠? 혹은 오염을 제기했기 때문에 두따라고 이름을 얻은 지혜가 이들의 수행이다. 됐죠? 두따인 수행. 됐죠? 그런 의미죠. 그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자, 혹은 이들은 반대되는 것을 제기했기 때문에 두타이고 도타금이기 때문에 수행. 두타이고 수행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A이고 B이다. A와 B다. 됐죠? 요렇게 세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적용되고, 뭐, 그, 뜻은 어떻게 해석하든지 기본적으로 다 통용됩니다. 좀. 그래서 뭐, 이제 엄격한 수행, 오염원을 제거하는 수행, 오염원을 제거한 자의 수행, 오염원의 제거가 바로 수행인 것. 뭐, 이렇게 해석해도 뜻은 다 통합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1, 2, 3, 첫째, 둘째, 셋째로 나올 때는 첫 번째 설명이 가장 권위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염원을 제거한 자의 수행, 혹은 오염원을 제거하려 하는 자의 수행. 사실, 그래 보는 게 제일 좀 타당하지, 그죠? 2번, 3번으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자, 요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특징 등에 따라 항상 우리 중요한 거는 이제 특징이 뭐냐, 역할이 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죠? 가까운 원인이 뭐냐, 이런 거 따지죠, 그죠? 여기서 똑같이 따집니다. 자, 두타행의 특징이 뭡니까? 두타행들을 받아 지니려는 의도를, 맞죠? 13가지 두타행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강한 의도가 개입되죠. 맞죠? 의도 없이는 안 됩니다. 그죠? 엄마, 예를 들어서 장자부라 이러면 뭡니까? 나는 오늘부터, 그죠? 석 달 동안 내가 들어눕지 않겠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강한 의도가 개입됩니다. 맞죠? 우리, 행사 선방에 수자 스님 하신 원융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100년은 우리 성서 스님 상자시고요. 83년도 그때 그 스님 한 3년인가 이상 그 장자부라 했어요. 안 주무시고 앉아서 자도 앉아서 잤습니다. 그게 장자부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방에서 그때 저 83년도 그 스님을 따서 한 채를 뭐 우리 같이 살았거든요. 보통 장자부는 대중처소 잘 안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 스님은 항상 대중적 자신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그 스님 보면 그죠? 높은 판 있잖아요. 늘 판 큰 이거 뭐 나무로 얽은 거 있잖아요. 판 한 20cm 좀 높습니다. 그걸 깔고 그걸 자복해 갖고 그 앉으시더라고. 물론 이제 늘 앉아만 저녁에 주무셔도 앉아야 되니까 까면 이제 더워서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좀 별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 이틀인가 3일 지났는데 뭐 갑자기 저녁이 안 됐잖아. 막 벼락 떨어지는 소리가 막 쾅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놀래고 합판에 있던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그때 뭐 25살 때인데 그때 합판에 있던 선생님들 막 뻥 때려 보니까 이 선생님이죠. 이제 뭐 조시다가 그럴 거 아닙니까? 잡을 거 아닙니까? 그죠? 조시다가 어떻게 됩니까? 뒤로 넘어진 겁니다. 뒤로 넘어진 거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제 한 20cm 높은 이만큼 높은 걸 해놓을 게 뭡니까? 판이 있잖아. 막 뻥 옆에죠. 그 조용한 밤에 있잖아. 그죠? 그 산 사이 조용한데 막 거기에 옆으로 넘어지면 꽝 이렇게 일부러 걸어놓은 것들이다 보니까 그래가 꽝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신 번쩍 놀래가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국만 갖고 해서 뭐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면 그대로 잡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한철 저는 뭐 3년을 그렇게 열심히 사는 그건 모르겠고요. 안 봤으니까. 한철 산 정말 존경했습니다. 야, 앉아서 잡을 뺏겨 누워서 잡을지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죠? 근데 어쨌든 그죠? 나는 눕지 않겠다는 이거는 굉장한 의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의도로, 그죠? 그런데 그런 게 뭡니까? 두타행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강한 의도입니다. 맞죠? 그럼 나머지 13가지 보십시오. 뭐든지 강한 의도가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강한 의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역할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은 간탐을 버리는 역할을 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간탐 없는 상태로 나타난다. 그렇죠? 간탐을 버리는 역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간탐 없는 상태로 한다. 소욕 등의 성스러운 법이 가까운 원인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렇게 해서 1번, 2번, 요, 앞에 3번에서 10가지 항목을 설정했죠? 그렇게 해서 1번 항목, 2번 항목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럼 13번에서는 3, 4, 5, 6, 7. 그러니까 5가지죠. 3, 4, 5, 6, 7은 뭡니까? 받아, 진임, 규정, 등급, 무너짐, 이익. 요거를, 그죠? 이제, 그, 다 설정을 해갖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 226쪽에서 이 13가지를, 이 5가지 방법론으로, 그 3번부터 7번까지의 5가지 방법론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종합적으로죠. 227쪽입니다. 13번입니다. 자, 받아지님에 따라, 규정에 따라 등의 5가지입니다. 이 모든 두타행은 세종께서 살아계실 때는 세종으로부터 직접 받아지내야 한다. 됐죠? 왜냐면, 우리 어려운 물 스스로, 그죠? 자기 스스로 아무리 강한 의도를 해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그렇죠? 스승이, 내가 가정 지나고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스승이 이래 해라, 이러면 뭡니까? 좀 하다 보면 덜 눕고 싶은 때가 억수로 많겠죠? 그죠? 저는 지금까지도 왜 두탱을 해야 되는지 막,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스승이한테 받아 지냈기 때문에 어려워도 끝까지 행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 살아계실 때는 반드시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 열반 되신 후에는 큰 제자, 우리 그죠? 큰 제자는 부처님 직계 제자들입니다. 아란, 만월 그가 없으면 번뇌단, 아란으로부터 불안자, 일례자, 예류자, 삼장법사, 이장법사, 일장법사, 오부니까 중에 일부니까의 법사, 주석가, 그가 없으면 두탱을 실천하는 자로부터, 만약 그도 없으면 탑전을 청소한 뒤 쪼그리고 앉아서 정각을 부처님 전에 허락을 청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됐죠? 그렇지만 드물게 자기 스스로 받아지는 것도 허락한다. 근데 예외가 뭐 어디 나와 있습니다. 됐죠? 여기, 여기 핵심은 뭡니까? 스승으로부터 직접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뿐만 아니고, 그죠? 두탱뿐만 아니고, 우리 삼장에, 우리 이제 40가지 명상주제 있잖아요. 이것도 반드시 스승으로부터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승으로부터 안 받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뭡니까? 딱 의심이 들어보면 골치 아픕니다. 화두 수행도 특히 마찬가지입니다. 화두 처음에 뭐 해갖고 지식으로 한번 딱 해보면 뭐 재밌거든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되기는 3일만 지나보십시오.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을라 해도 죽으라고 안 됩니다. 저도 어제 화두 때문에 출가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망상이 들겠어요? 이씨, 화두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데 딱 보면 무자 화두 들고 있는데, 뭐야, 간식을 마른 똥막대기. 와, 저거 보면 그대 됩니까? 지금은 들면 의심이 팍 생길 것 같거든요. 유혹이 생깁니다. 와, 씨, 요거 버리고, 요거는 아무래도 안 되는데, 요거 딱 버리고, 저거 하면 딱 깨달을 것 같아요. 그걸 덥석 버리고, 저걸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야, 또 2, 3일은 재밌겠죠? 똑같이 2, 3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그럼 한번 바꿨죠? 한번 바꾸고, 두번 바꾸고,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바꾸고 싶네. 그걸 하다 보면 수행이고, 뭐, 화두고,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화두는 특히 한국에서도 그러잖아요. 반드시 스승으로부터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스승으로, 자기 믿는 스승으로부터 받으면 뭡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딱 내다 벌고 싶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 안 되지. 내가 존경하는 스승님으로부터 받은 건데.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뭐 길이 열리고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스님들은 화두 바꾸는 건 말합니까? 예, 이혼한 거하고 사회에서 있잖아요. 이혼하고 딴 마누라고 바람 피우거나 하고 그런 게 비유합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우정 그렇습니다. 그죠? 우정은 이것도 그런 의미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소일을 입는 수행부터 해서, 그죠? 1번부터 해서, 그래서 226쪽 보면 14번에 보면, 그죠? 바다 진임, 규정, 등급, 무너짐, 이익 됐죠? 이것이 전 안에, 앞에 세운, 3번에서 세운 10가지 중에 3, 4, 5, 6, 7번입니다. 됐죠? 요 5가지를 가지고 분소일을 입는 수행부터 해서 쫙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받아지느냐? 이라면요. 분소 입는 수행은 신도가 준 옷을 거절하리라거나 분소일을 입는 수행을 받아지느라고 이 두 선언 가운데 어떤 하나로 받아지는다. 됐죠? 그 다음에 그 규정이 뭐냐?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죠? 분소일을 입는 수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다 이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0쪽 보면은 사무이만 수용하는 수행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읽지 않겠습니다. 집에서 꼭 권하고 싶은 것은 집에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웰빙 커피 마시시면서, 그죠? 사실 우리 공부할 때 읽어야 이것도 빨리 읽을, 평생, 요번에 알고 평생 읽기 힘들 겁니다. 그죠? 꼭 집에서, 그죠? 시간 내고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재미삼아 있잖아요. 예. 요새는 옛날에, 또. 생략, 그죠? 됐습니다. 또 이상한 이야기 나올 뻔 했어요. 아, 재밌는, 뭐, 연속극 본다 생각하시고, 연속극 본다 생각, 요거는 좀 건전한 이야기죠, 그죠? 예, 재밌는 연속극 본다 생각하시고, 그죠? 쭉 한번 보시면은, 예, 우리 좀, 옛날 부처님 당시에 있잖아요. 그 생활 모습 이런 것도 흔히 하면서, 그죠? 신심을 정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죠? 마지막으로 254쪽에 보면은 13번째 눕지 않는 수행 있죠, 그죠? 그러니까 눕지 않는 수행을 쭉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6쪽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77번부터 어떻게 합니까? 자, 요렇게 해서 앞에 10가지 3번에서 제시한 10가지 항목 중에서 7가지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죠? 근데 나머지 8, 9, 10, 즉 유익함 등의 3개조, 두타 등의 구별에 따라 총괄적이고 세부적인 것에 따라 또 그죠? 이거를 이제 그 13가지 두타행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78번에서는 그죠? 유익함 등의 상거주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257쪽에서는 두타행의 의미를 1, 2, 3 아까 한 거 그대로 또 거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80번에 보면 이제 그럼 아홉 번째 두타 등의 구분에 따라 두타가 무슨 의미냐? 두타를 설하는 자는 뭐냐? 두타의 법을 뭐냐? 두타행이란 뭐냐? 두타행의 실천이 이제 누구에게 적합하냐? 이런 문제를 쭉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그저 보고 마칠 것이 마지막 항목인 261페이지 보면 그죠. 87번. 마지막으로 총괄적이고 세부적인 것에 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3가지 두탱을 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붙다고서 선생님은 전체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총괄하여 말하면 이 두탱들은 오직 8가지로 요약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13가지인데 13가지 중 5가지는 다른 것과 중복이 되는 거고 총괄적으로 말하면 두탱은 전체가 8가지로 정리되는데 이 8가지도 3가지는 총괄적인 거고 5가지는 개별적인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뭡니까? 3가지 주가 되는 수행과 5가지 단독적인 수행이다. 됐죠? 자, 여기서 차례대로 탁발하는 수행과 한 자리에서만 먹는 수행과 놓치는 머무는 수행은 이 셋은 주가 된다. 됐죠? 차례대로 탁발하는 수행, 한 자리 먹는 수행, 노천에서 머무는 수행, 이 셋을 주거로 봤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왜냐하면은 차대로 탁발한 수행을 지키는 자는 탁발 음식만 수행하는 수행도 지킨다. 한 자리에서만 먹는 수행을 지킬 때는 바로의 탁발 음식만 먹는 수행이다. 됐죠? 아니, 옆에 번호 다 적어 놨죠? 그죠?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뭐, 어려운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죠? 이 세 가지 주가 되는 수행과, 그 다음에 나머지 개별적인 수행 뭡니까? 숲에 머무는 수행, 분소를 입는 수행, 사무만 수행하는 수행, 눕지 않는 수행, 공동묘지에 머무는 수행은 5가지 단독적인 수행입니다. 됐죠? 그래서 전체는 이 8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총괄적이냐 세부적이냐에 따라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자, 또 88번에 보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뭘까요? 우리 두탕이 이거는 결국은 우리 수행이라는 삶이라는 것은 의식주 약으로 귀결되죠. 근데 여기서는 약의 문제는 안 들어갑니다. 의식주로 귀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의식주와 하나의 정진에 관련된 걸 했습니다. 즉, 두 가지 옷과 관련된 것, 다섯 가지 음식과 관련된 것, 다섯 가지 숙소와 관련된 것, 한 가지 정진과 관련된 것. 됐죠? 그죠? 13가지는 이렇게 의식주 각각하고 정진과 관련된 것. 정진에 관련된 것 맨 마지막 뭡니까? 우리 장자부라 했죠. 그죠? 그 눕지 않는 수행, 고급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도 정리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등등등등 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0번 보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것에 따라 보면은, 이죠? 이 13가지 두타행은 전체가 비구에게는 13가지, 비구니들에게는 8가지 된다 했으면 3이 등등. 엄마야, 남녀 차별이죠. 그죠? 그죠? 엄마야, 비구니 13가지 다 해야 돼도, 엄마야, 비구니는 8가지 뺏기 못하고, 우와, 차별이다. 차별 아닙니다. 오히려 여성에 대한 비구니 선들에 대한 배려라고 봐야 됩니다. 됐죠? 이 어려운 수행인데 비구니 선들이 이거 해갖고 혹시 이제 죽거나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됐죠? 그죠? 차별이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그죠? 이제 그 91번에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만약 숲에 머무는 수행을 성취할 공동묘지가 노천에 있으면 한 비구와 동시에 13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죠? 공동묘지에 노천에 있는 공동묘지 앉아갖고 장자부를 해보면 그죠? 13가지 다 대피죠? 그죠? 아이고, 무시라. 지금도 저는 얘가 신심해서 그러면 이건 말놓고 하나 싶습니다. 그죠? 이상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자, 그러나 숲에 머무는 수행과 나중에 얻은 밥을 먹지 않는 수행 이 두 가지는 비구니들에게 학습 계율에 의해서 금지됩니다. 됐죠? 저는 비구니에게 잘 모르는데 그죠? 숲에, 비구니들은 숲에 머물면 안 됩니다.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도 그렇잖아요. 큰 절을 의지해서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죠? 나중에 얻은 밥을, 이거는 뭡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음식의 문제는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뭡니까? 그 나중에 음식은 비구니들은 그죠? 그 요것만, 뭡니까? 부처님께서 오히려 배려하는 거죠. 그죠? 예, 음식은 비구니들은 그죠? 나중에 밥을 얻어서 먹어도 된다고.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배려입니다. 배려. 됐죠? 엄마의 팔경계법을 했다고 또 막 비구니 선들이 차별이라고 없애야 됩니다. 저는 그래 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구니 선들은 배려로 봐야 됩니다. 남녀는 다릅니다. 한국에서 요새 남녀 막 평등이라 해서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라니까 젊은 애들이 뭐 여자도 군대 가자! 자꾸 그죠? 그래서 하잖아요. 그죠? 뭐 인터넷 뭐 한 번씩 보니까 뭐 그런 글들 올라오대. 그죠? 그렇잖아요. 그게 다르잖아요. 국방의 의무는 남자들이 하고. 집에 밥은 여자들이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상합니다. 재밌게 해본 말입니다. 그래서, 그죠? 불교는 남녀 차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만일이죠. 여자들이 못 깨닫는다고, 여자들이 아란이 될 수 없다면 그런 차별이죠. 말도 안 되는 차별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여자들도, 그죠? 아란이 될 수 있다고 했고, 부처님은 될 수 있다 하면 뭐합니까? 증거가 있어야죠. 그런데 실제로 경제를 보면, 뛰어난 비구니 선, 아란 선인들 일화가 나오잖아요. 오히려 비구 선생님들보다 훨씬 뛰어난 일화들이 있잖아요.
와제라 비구니 이거 보십시오. 완전히 우리 금강림도라고 똑같거든요. 한 방에 막 쫙 깨빕니다. 이름도 와제라. 와제라가 바로 금강입니다. 다른 말은 벼락입니다. 한 방에 막 벼락으로 막 딱 그냥 중생이라는 개념에 빠지겠다고 막 법으로 해체해서 보라고 막 딱 와 야 확 탁 팍 그죠? 스님들이 젊은 스님들이 날카로워요. 제가 좀 스님들 연수교육 한 데 가서 뭐 이러니까 좀 딱 첫 한 시간 딱 하고 좀 쉬는 시간에 딱 밖에 나니까 젊은 선생님들 확, 탁, 팍!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쟁판적으로 고쳐야 되는데요. 막 그냥 같이 재밌고, 와, 웃고 말아보고, 대입입니다, 저는. 웃기죠, 그죠? 아, 뭐, 그런 거로서 대답을 받을 필요 없잖아,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그거를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죠? 노천에 머무는 수행과 나무 아래 머무는 수행과 공동묘지에 머무는 수행은 비구니들이 행하기 어렵다 했습니다. 비구니들은 동료 없이 혼자 머무는 거 허락되지 않습니다. 비구니 선생님들은 혼자 있잖아. 좀 배려지요. 어머, 요새도 그런데 옛날 그 험한 세상이 그죠? 혼자가 뭐, 이거 무시라 그죠? 다 배려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제외한 여덟 가지가 비구니 선생님들한테 허락된 거다. 뭐 등등 이래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죠? 92쪽에 보면 그죠? 이제, 이, 뭐, 쭉쭉 해서, 그죠? 91번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그죠? 두 타행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두 타행 끝났습니다.